자,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나는 현재 영어 성적이 3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일단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이 영상은 영어 성적이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에요. 즉 수강 대상이 누구냐면, 아 나는 이제 다 필요 없고 올해 이제 수능까지 단기간에 좀 빡시게 해가지고 영어 3등급만 넘으면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, 나는 3등급만 맞으면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에요. 그리고 수강료가 있어. 그건 바로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. 자, 오늘은 서론은 각설하고 이 영상은 뭐냐면, 현재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영어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단기간에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만든 영상이에요. 자, 지금 네가 여태까지 얼마나 개망나이처럼 살았던, 그래서 지금 네 수능 영어 성적이 몇 등급이건, 지금 네가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수능이 며칠 남았건,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. 우리의 목표는 3등급까지 그냥 빨리 가는 거야, 단기간에.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와. 지금 현 체제에서 수능 영어 3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막 대단한 독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교적 쉬운 유형,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유형, 이런 거에서 틀리니까 3등급 미치 나오는 거거든. 우리는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,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. 금방 할 수 있어. 알겠지?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형들을 잡아 나갈 거야. 그래서 뭘 할 거냐면, 우선 영어 듣기 할 거고, 그 다음에 목적, 심경, 요지, 이거를 한 파트로 묶어서 할 거야. 다음에는 주제, 제목, 문제 푸는 거를 할 거고, 그 이후에는 도표, 일치,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. 그 이후에는 어법, 무관한 문장, 요약문, 장문 독해, 된다면 순서, 배열까지 공부할 거야. 이 유형들만 확실하게 맞춰준다면 현 체제에서 3등급은 그냥 먹을 수 있고, 이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는 되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. 아,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. 야 무슨 이런 쉬운 유형들을 배워,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자 잘 생각해봐. 너 무관한 문장 풀 때 3번이랑 4번 이 둘 중에 하나인 건 알겠어. 그 상황에서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. 그래서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는 거고. 그리고 장문 독해 43번, 44번, 45번 풀 때 막 그냥 이것저것 쑤셔가지고 2번, 3번 읽으면서 막 풀잖아.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.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배워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자, 이 말인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 영상으로 돌아올게. 다음 영상 클릭 이거.